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논의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고 윤석열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한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공개한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대선 하루 전인 재작년 3월 8일 여론조사로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 표심은 물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까지 지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날짜는 3월 8일 저녁 6시 20분, 최종 수정일은 대선 당일 오후 2시 31분입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신 전 교수는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이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도 캠프 내부 회의에서 다뤄졌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 빨리 독려해라, 투표 독려해라, 투표장 가라고 막 전화 문자 돌려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짜려면 기본이 되는 게 여론조사. 신 전 교수는 대선 기간 전략조정회의와 1일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했었다며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전술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는 당연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후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37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 전 교수는 명태균, 강혜경 씨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쏟아진 명시 관련 보도를 접하고는 당시 사용했던 외장 하드를 뒤져보다 문제의 파일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교수는 캠프에서 작성하거나 공유받은 내부 문건만 6천여 개, 6.7GB에 달한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청년위원장을 지낸 신 전 교수는 윤석열 후보 캠프를 거쳤다가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진 못했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접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거리를 뒀다고 했고 명 씨도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 이어 대선 캠프 내부에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거듭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승은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의 전화 통화.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 뭐가 얘기해야 돼.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명태균 씨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겐 공표된 여론조사만 보고했고 자체 조사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건네졌는지,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윤 대통령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초로 경선 막바지부터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후에도 명 씨와 별도로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뭐 10월인가에 명태균을 손절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이후로도 뭔가가 있으니까 보고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민주당은 선관위 신고와 조사 대금 지급을 생략한 불법 여론조사가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 씨의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에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김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소장은 검찰에 자술서도 미리 제출했는데 강혜경 씨 주장과 마찬가지로 명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고 실소유주는 명태균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30쪽 분량의 자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적었습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인데 돈은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더딥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이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규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는 페이스북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정권교체에 이 한몸 바쳤다, 건곤일척이라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매일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에 속속 집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총 책임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최측근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첫 병력이 러시아 크루스크 땅을 현지 시간 23일 처음 밟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은 매일 수천 명씩 속속 합류하고 있어 28일 즈음에는 병력 규모가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인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해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 주요 격전지입니다. 다만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 앞으로 맡을 구체적인 역할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쌓인 북한군의 총 책임자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일찌감치 러시아에 입국해 이번 파견을 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복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 제11군단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로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여러 차례 동행한 바 있습니다.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북한군 투입을 기정사실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전장에서 북한군과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문서도 SNS에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무기 버려, 손들어, 배고파 등 60가지 한국어 표현을 우크라이나어로 음차한 표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르면 오늘과 내일 사이 북한군이 교전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일본에선 오늘 우리나라 총선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끝났고요. 이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일본 전국이 크게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도쿄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영준 특파원, 방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방금 전 8시 일본의 방송사들이 총선 출구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후지테레비는 자민당이 184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집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 두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인 233석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기존 98석에서 161석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민당이 정권을 연장하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당과 연정을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 결과로 이어진다면 자민당은 12년 만에 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시바 신임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시바 내각이 출범 한 달 만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네, 당장 자민당이 추진해왔던 이 헌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이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을 주장해왔는데요. 개헌 의석수인 310석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 강국화 계획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정권 확보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추도식 등 한일 간 현안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이른바 파벌 불법 정치 자금이 지목된 만큼 본격적인 정치 개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열흘 남았는데요. 비방전이 심합니다. 서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데 이런 비방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후유증은 어떠할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She's a radical left lunatic. Incredibly dangerous that Donald Trump would invoke Adolf Hitler. 트럼프의 비방전은 새로울 게 없지만 해리스도 가세한 건 지지율 비상 때문입니다. 과거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도 패배한 악몽이 있는데 이번엔 아예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는 비욘세에 이어 이번엔 미셸 오바마의 지원 속에 러스트벨트 미시간을 찾았습니다. 낙태권을 역설하며 여성 표심에 호소했고 트럼프 복귀 시 발생할 고통과 혼란이 어떨지도 떠올려보라고 경고했습니다. Or are we going to let ourselves get distracted and fall for the scam?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again are brutally serious. 역시 미시간을 찾은 트럼프는 유세에 3시간이나 늦었는데도 지지자들이 남아있자 감격해했고 And you people are great. 이어진 유세에선 한중일 모두와 경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해야 혜택을 줄 거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자극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the promise you can have those car companies come roaring back. 또 무슬림 인사들을 연단에 올려 자랑했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곳의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She's not going to be able to deal with President Xi or Putin or Kim Jong-un or anybody. 양측이 비방전 수위를 끌어올린 건 이제 지지층 결집 전략만 남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례 없는 비방전 끝에는 극단적 양극화란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수습 과정에서 자칫 민주주의의 대표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 유가족 25명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지난 730일 기록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에 담겼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북토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 막막했던 순간들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나날들.
유가족들은 구슬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말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애진이가 떠나고 일단은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렇게 혼자만의 슬픔에서 지냈던 게 100일가량 된 것 같습니다. 일말의 사과조차 없는 정부. 막말을 일삼는 2차 가해자들을 상대로 투쟁한 아픈 기억들도 떠올렸습니다. 온체 투지 351배, 159배, 15,000배를 하고 저희는 감정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지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행동하고 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은 14개국에 26명. 타국에서 아들이 숨진 어머니는 아직도 무력감과 어둠이라는 터널에 남겨졌다고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눈에서 잠을 빼앗아갔고 너의 자리에 눈물과 한숨 그리고 슬픔을 채워놓았어. 엄마의 마음과 영혼은 알리 너와 함께 땅속에 묻혔단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두고 열린 북토크. 참가한 시민들은 유가족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책에도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록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족들은 다음 북토크에서는 더 많은 생존자와 함께하길,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3주기 때는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 못하신 생존자나 아니면 부상자,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여러 가지 시각이 담긴다면.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이에 맞춰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은행권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은행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KB금융지주는 1조 6,14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도 누적 순이익으로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순이익 기준 신한금융지주는 사실상 역대 최대를 찍었고 우리금융지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2조 6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자 이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면서 이자 수입이 크게 는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8월부터 대출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이도 확대됐습니다. 은행들 수익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낮아져 수신금리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인해 한동안 시장 흐름에 역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대출 주담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그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상금리 등의 이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가계들이 굉장히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융 소비자한테 그 비용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당국은 대출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이 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 한 주 가요계를 달군 여러 소식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건 가왕 조용필의 기환이었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는 이번에 발매되는 20번째 앨범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흐르는 노래가 이번 신곡인 그래도 됩니다. 모든 곡이 국민가요인 그의 노래들, 임소정 기자와 함께 들어보시죠. 김씨 아닌가? 가수가 누군진 몰라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두 그의 곡입니다.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그 가사나 노래는 대중의 것이 되기 때문에. 가왕 조용필. 1980년 정식으로 발매한 첫 앨범은 국내 최초 100만 장 판매를 달성하며 대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민요를 재해석한 한우백향, 시대를 앞서간 단발머리, 당시로선 생소했던 내레이션이 이어진 킬리만자로 표범까지 그의 곡들은 늘 새로움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도전이죠. 뭐 도전. 해보고 싶었던 그 욕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숱한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도 소감은 늘 같았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 앞에 가왕, 노래 앞에 국민가요란 수식어가 당연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나온 새 앨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20집엔 열심히 달려온 모두에게 전하는 응원을 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돼. 평생을 노래에 바치고도 여전히 배우는 게 재미있다는 74세 대가수. 이걸 누가 74했어요? 보컬로 여길까요? 자기 혁신이죠. 기성의 패턴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를 넘어서는 거죠. 마지막이란 그의 말에도 혹시나 하며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건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헬로윈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코스튬으로 코로나나 정부 정책 등을 풍자하고 비판하자 아예 코스튬 놀이를 금지한 건데요. 실제로 어제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코스튬을 입고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젯밤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 부처님 복장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게 연행됩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 킴 카다시안을 흉내낸 사람도 경찰차에 실리고 실내에서 묘기를 부리던 스파이더맨도 갑자기 끌려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가면을 쓴 채 춤을 추던 남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는 30일 헬로윈을 앞둔 주말을 맞아 코스튬 놀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상하이 당국이 모든 코스프레와 헬로윈 분장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헬로윈 당시 일부 참가자가 곰돌이푸나 코로나 방역 교훈으로 분장하며 정부를 풍자하고 비판하자 올해부터 아예 헬로윈 놀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거리들은 곳곳에 들어선 경찰에 막혀 출입이 제한됐고 일부 식당은 헬로윈 장식과 행사를 중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인근 공원에 몰려가 코스튬 놀이를 즐겼고 경찰 조치에 맞서거나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젊은 층의 놀이 문화마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할로윈 계엄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교입니다. 오늘 낮 1시쯤 팀원이 전산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약 1시간 반 만에 원상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한동안 고속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매표와 발권 업무가 중단되거나 팀원이 앱을 쓰는 일부 택시는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이 안 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팀원이 측은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장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안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인의 유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휴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제5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이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또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주장들을 검증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1 선두 울산이 포항을 꺾고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다음 상대 강원을 꺾으면 리그 3연패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더비 0의 균형을 깬 건 울산이었습니다. 전반 33분 고승범이 절묘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포항 이규백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울산은 후반 19분 주민규가 추가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포항의 2-0 완승을 거둔 울산은 2위 강원에 승점 4점 앞선 선두를 유지했고 오는 금요일 강원을 꺾으면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리그 3연패를 달성합니다. 강등 싸움도 치열합니다. 전반 마사의 골로 앞서간 대전. 후반 추가 시간 대구의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세징야의 슛이 골대를 맞고 상상하기 힘든 각도로 튀어나갔습니다. 1-0 극적인 승리를 거둔 대전은 대구를 10위로 끌어내리고 강등권에서 한 발 벗어났습니다. 제주에 패한 전북은 3연패에 빠지며 최하위 인천에 승점 2점 차로 쫓기게 됐고 무고사의 결승골로 광주를 꺾은 인천은 다시 한번 잔류왕의 면모를 되찾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이 내일 광주에서 치러집니다. 3승 1패의 기아가 승부를 끝낼지 아니면 단 한 번의 예외를 만들었던 삼성이 11년 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의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정규 시즌 유일한 팀 타율 3할의 공격력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할 때 타율의 김선빈에 부진했던 소크라테스도 살아났습니다. 평균 자책점 역시 삼성을 압도합니다. KBO 역대 최다인 11번의 우승에 한국 시리즈 진출 시 우승 확률 100%라는 이유 있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남은 3경기 중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3승했다 생각하지 않고 1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차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다쳤던 구자욱에 이어 에이스 역할을 했던 원태인도 어깨를 다쳐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1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1승 3패를 당하고도 역전 우승을 이뤄냈던 역대 유일한 팀인 만큼 다시 한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정규리그 홈런 1위 팀답게 한국 시리즈에서도 홈런 6개를 때려낸 장타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5차전에 기아는 베테랑 에이스 양현종을, 삼성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 호투한 이승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휴일 전국 곳곳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때 빗방울이 스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대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고요. 여기에 경기 남부 등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도 일시 짙어지겠습니다. 안개와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거치겠는데요. 낮 동안 구름이 끼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주도 19도로 오늘만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1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씩이나 낮아지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동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영남 내륙과 부산, 울산, 밤에는 그 외 남해안에서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보시면 서울 11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또 제주와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전국 내륙하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약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